자, 여러분, 그 기계 제작, 기계를 만드는 게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장하는 학생들이나 그리고 또 현재 메이커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일단은 만들기를 좋아하는 메이커라는 이 분야가 이런 기계를 만드는 게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왜냐면 이저 밑에 지금 보이는 게 컴퓨터로 제어되는 CNC 기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런 기계를 지금 저게 이제 그 컴퓨터로 제어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로 지금 보시면 CNC 기계나 폼 커터 기계나 지금 저기에다가 이제 노즐을 잘 장착시키면은 3D 프린터도 저기서 이제 작동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저게 지금 크기가 2400에 1200에 높이가 한2000 정도 되는데, 크기는 크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외관만. 중요한 거는 저기에다가 3D 프린터 노즐을 장착을 시켜서 대형으로 크게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면. 원리를 알면 중요한 거는 그 원리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X축, Y축, Z축이 움직이고 노즐에 우리 3D 프린터를 만약에 저기다가 이제 장착을 시킨다 그러면은 Z축에다가 익스트루더를 달아서 노즐만 하나를 더 플러스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지금 작은 크기의 3D 프린터나 이런 기계들을 확장시켜서 보면은 이 저게 하드웨어적으로 저렇게 크게 만들면은 우리가 좀더큰 출력물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게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실현 가능한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크게 제작을 할수 있는 어떤 여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방법을 배우는 한번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커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고민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자, 이게 구조가 이렇게 지금 이 내부도 똑같아요. 이게 지금 용량이 좀큰 것들로 해서 컨트롤러며 모터 드라이버 설치하고 라인을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인데, 얘도 똑같이 사용 방법은 X축, Y축, Z축 움직이는 거는 똑같아요. 레일을 타고 이렇게 움직이고 설정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지금 이쪽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X축, 위로가 Z축, Z축. 아, 이거 Y축이네. X축만 하나 걸어놓고, X축을 걸어놓고, 노즐만 장착시키면은 3D 프린터가 출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리를 알면, 이 원리를 알면은 대용량, 사람만한 크기도 3D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하다. 일단은 여기에 장착은 시키지 않았지만 장착을 하게 되면 밑에 배드판을 큰 걸로 대용량으로 설치를 하고 대용량 배드판을 설치를 하고 이쪽에 필라멘트를 고정을 시키고 출력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다의 교육에서 왜 기계를 그 지식을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러한 기계들을 실제로 다 제작을 해서 좀더큰 자기만의 어떤 작업을 해볼 수 있다. 지금 다뭐 40에 40 각파이프를 가지고 이 구조 용접을 해서 각각의 큰 프로파일이나 이런 것들 다 별도로 구매하고 LNG도 설치하고
이러한 부속품. 지금 이거는 그 스티로폼을 자르기 위한 열선이 지금 여기 달려 있어요. 이 라인에 X축이라는 거. 열선으로서 열이 위에서 재단되는 건데 이 축에다가 X축을 고정시키는 X축을 이제 걸어 버리는 거예요. 걸고 하면은 뭐 3D 프린터가 출력이 되는 거죠. 대용량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는 베드가 온도가 조절이 되는 베드를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 작업은 제가 진행이 되면 한번 영상으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그죠? 버튼 스위치. 이런 큰 형태, 큰 대용량 3D 프린터도 충분히 제작이 가능하다. 충분히 제작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크기가 크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똑같아요. 비슷해요. 크기가 큰 거는 프레임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그 만들기 자작 활동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큰 대용량 3D 프린터를 한번 만드는데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약간 처음에 이야기한 건 이게 좀 틀려졌는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큰 형태의 그 만들기 작업도 기계 작업도 한번 해 보시면 좋다고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